지난 2월 22일 울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8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290명에 달해 전체 확진자의 59%가 최근 보름 동안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자 울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히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시군 갈등설은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울주군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3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기존 선별 진료소 두 곳 외에 음압 장비를 갖춘 임시 진료소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보건소 업무는 중단하는 대신 그 의료 인력을 검사에 총동원하고 필요할 경우 공중보건의와 공무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만 명을 검사해보고 증상자 추이와 검사 속도를 봐가며 전 국민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환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울산시와 사전 교감 아래 진행된 것이라며 시군 갈등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울주군은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단 키트를 확보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밝혀 본격적인 검사는 연말쯤이나 돼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